우리가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 썼습니까? 아유. 안 썼잖아요. 네, 듣는 둥 마는 둥.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엄청 지금 뭐 위험 수준이 아니라 재난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오죽하면 WHO에서.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미세먼지 관리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라는 곳은요. 좀 건강하고 쾌적하고 뭔가 쉬고 편안하고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더 놀라운 얘기는요. 밖의 공기보다 실내, 집안의 공기가 더 안 좋대요. 특히나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깥 공기 안 좋고 환경부에서 매우 나쁜 미세먼지 농도 딱 뜨면요. 아이들 네. 유치원도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에 공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그 책 위에 쌓여있는 먼지 보셨습니까? 입는 옷 보셨습니까? 맞아, 카페트, 맞아, 쇼파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 맞아. 그 미세먼지의 독성이 실외보다 실내가 훨씬 높다라는 통계자료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 가족이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건강을 되찾을 곳에 먼지가 더 많고, 더 안 좋은 유해가스가 많고, 미세먼지가 더 많다면 남는 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공기는 돈 주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저절로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마시는 공기였는데 이제는 공기도 정화하고 살균하고 이런 거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특히나 지옴 공기 정화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필터를 통해서 집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워터 필터라고 해서 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되게 황사 뿌옇고 그런 날은 외출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대비 한번 내리면 그냥 쾌청해지고 막 파란 하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폭포수 근처에 가면 뭐 미세먼지 때문에 또 먼지 때문에 힘들어 아니잖아요. 상쾌하고 그냥 머리가 가슴이 그냥 시원해지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느낌의 에이. 공기정화기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네바 국제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맞습니다. 신기술 전시회에 예, 금상 수상으로 역시 또 전시가 됐었던 지홈의 이 공기 에어 마스터인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 정화다 하면은 뭐 다양하게 쭉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어떤 그 막이 있어서 이걸로 공기 걸러주고 이걸 생각하셨다면 이 지옴이라는 곳은 처음부터 그런 필터 말고 물로 씻어낼 방법이 없을까? 이것만 연구를 15년 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체 비용이 안 들어요. 네. 필터에 먼지 막 잔뜩 쌓이면 막 지저분하고 먼지 떨어지고 그 관리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네. 쌓이지도 않아요. 그냥 물로 씻겨요. 계속 씻겨요. 1년 365일 수시로 계속 씻기고 있어요. 왜? 그 워터 필터가 5개가 들어가는데 네. 그 사이로는 수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가 쌓이면 씻기고 쌓이면 씻기고 예. 이렇게 해서 0.3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잔뜩 있으면 마스크 쓰잖아요. 네. 황사 마스크 한 1.10 마이크로미터짜리 사면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네. 0.3 정도 쓰면 그게 15,000원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짱짱하게 걸러지는 워터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요. 사실 이거는 긴 말이 필요 없고 딱 써보면 느낌이 오는데 참. 한 달에 15,800원 놀라시는데. 우리 제휴카드인 경우에는 9,800원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잠시 상담 예약 전화번호 남기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개념의 공기 정화기예요. 한번 만나보시죠. Waiting for you right around the corner. It doesn't have the decency to wait.